자라나는 연미라도 좋아. 가수 박서진은 최근 영진행된 미스트롯도 철중 뜻밖의 감동을 경험했다.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은 박서진은 이후로도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무대 조명 꺼짐과 함께 MC 김성주와 제작진이 큰 케이크를 들고 무대에 등장하며 박서진 데뷔 10주년 축하해라는 축하 소리를 내더니 스튜디오는 감동으로 가득했다. 박서진은 눈물을 참지 못하며 감동의 순간을 맞이했다. 무대 위에서 박서진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그는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음악으로 감동을 전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그동안 박서진은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의 음악적 업적과 노력을 기리기 위해 미스트롯도 제작진은 이 같은 이벤트를 기획했다. 그는 데뷔 초부터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컬러를 찾아 나갔다. 특히 트로트 장르에서 독자적인 스타일과 감성을 선보이며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박서진의 미스트롯도 촬영 중 감동의 10주년 데뷔 축하 이벤트는 그의 커리어에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팬들과 함께한 이 뜻깊은 날은 박서진에게 더욱 많은 의지와 힘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박서진은 더욱 더 성장하여 음악계에서 지속적인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시가 지난 5일 장구의 신 가수 박서진의 팬클럽 닭별 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무금한 고향사랑 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해왔다고 6일 밝혔다. 가수 박서진은 지난해까지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 단에 3,000만 원의 장학금 쾌척과 함께 올해 5월에는 본인의 신규 앨범 춘몽 2,000장을 기부한 바 있다. 또 삼천포성결교회와 모교인 삼천포초등학교 장학금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등으로 통 큰 고향 사랑과 따뜻한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박서진의 팬클럽인 닭별 역시 그의 선행의 힘을 보태고자 사천시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닭별 회원들은 개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서진의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영상과 전단지 등을 공유했다며 고향 사랑 기부제 취지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000만 원을 모금했다고 전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박서진과 닭별의 선한 영향력이 고향 사랑 기부제 확산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